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이제부터 팀장님과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팀장님, 우리가 더 심해요. 미국과 중국보다도 지수의 어떤 조정을 보면은 심하고 환율 움직임도 조금 심각해지는 건가요, 이게? 1200원은 각오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까워지니까 또 이게 또 부담스럽네요. 이게 이제 이 화면이 뭐냐면 저희 HTS에도 있는데 달러 환산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원하는 거 이제 클릭을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화, 엔화, 유로화, 중국 위안화, 뭐 멕시코 페소화까지 설정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기준이 3개월 전이죠. 자, 그때 이후로 보면 유로화나 뭐 전반적으로 뭐 멕시코, 일본 엔화야 뭐 전반적으로 뭐 그거라고 하지만 보면 멕시코 페소를 빼볼까요? 유로화도 빼고 이렇게 보면 이게 5월 초반, 4월 말 정도부터 우리나라하고 위안화가 치고 올라갔고 엔화는 빠졌죠. 엔화가 강세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고 우리나라 원화나 위안화가 약세로 보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때쯤 때부터 무슨 이슈가 있었냐? 무역 분쟁 이슈였잖아. 이 무역 분쟁 이슈가 결국은 우리나라 환율을 끌어올렸고 환율이 상승한다는 뜻은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그 무역 분쟁 격화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같이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다고 보아야 되네요. 그쵸? 그 일부에서는 뭐 우리나라 팔고 있으니까 이거 MSCI 지수 편입 그것 때문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물량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결정된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그게 이슈라면 우리나라 주식 팔고 중국을 사야죠. 그쵸, 그쵸. 오늘도 중국 증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증시에서 외국인은 팔고 있어요. 중국 증시를 끌어올린 거는 개인이었어요. 왜냐면 중국은 개인의 힘이 더 크니까요. 90% 이상이라고 하죠. 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왜그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올라갔냐? 결국은 무역 분쟁이 격화되면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을 했던 요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갑자기 작년 말부터 쭉 빠지면서 최근 들어서 100을 못 치고 있죠. 그게 이제 수출이 영향을 준 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으로 인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나라예요. 이거는 지금 어디서 분석을 하냐면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 중에 하나로 우리가 나라 분류돼 중에 있더라. 하나가 아니라 나라예요. 나라요, 딱 하나요. 이게 다른 나라도 많이 피해를 보겠지만 가장 피해를 가장 많이 큰 피해를 보는 본다고 게왜 나오더라고, 분석은. 우리나라냐면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대미 수출이 그 다음에 많아요. 그 다음에 대체로 물류 자체가 축소돼 버리면 우리나라 수출 급감은 당연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죠. 그렇죠. 근데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가 좌우하고 있는데 그쪽이 완전히 위축돼 버리니까 그 결과 우리나라 기업이익이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실적이 둔화되고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환이 이렇게 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면 오늘만 놓고 보자고요. 오늘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안 나왔다. 그랬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마 상승을 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상승폭은 제한됐겠죠. 왜냐면 여전히 무역 분쟁 이슈가 해소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왜 상승하냐면 어제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철회했죠. 철회가 아니라 철회가 아니라 연기. 연기, 180일 연기를 했고 그 행정명령 유출된 내용을 보면 한국, 캐나다, 멕시코가 빠져 빠질 것 있어요. 같다. 그 말은 우리나라 쪽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물론 이제 그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나중에 가게 되면 그게 독일의 경기 위축을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의 대유럽 수출이 감소를 하게 되고 우리도 감소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당연히 감소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80일 연기를 시켰다는 점만 놓고 보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왜냐면 그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무르신 재무장관이 조만간에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 만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뭐 무역 분쟁 이슈가 일단은 수면을 가라앉아 버리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호재성 재료가 나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올라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장마감 후에 뜬금없이 그 계속 나왔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 행정명령을 발표를 하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시장에서는 이게 뭐 곧바로 막 되는 것처럼 막그 설왕설래를 하는데요. 이거는 150일간 상무부에서 이거를 또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야 돼요. 150일 후에. 그럼 한 5개월 정도 아니, 많이 있다는 남았어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분명히 이 얘기를 가지고 무역 협상과 그 따로따로 놓고 보겠다라고 했었는데 같이 시장에서 막 같이 보겠죠. 보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이제 관련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하웨이 위치만 놓고 보면 5G 쪽에서는 탑이에요. 그리고 특허권도 제일 많이 갖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보면 하웨이가 1등인데 이쪽을 못 쓰게 만들었다는 뜻은 결국은 자국 산업을 올리겠다는 어차피 비관세 그 무역장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것도 좀 극단적인 사례를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렇게 돼버리면 그 미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제재를 할 수가 있고요. WTO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웨이가 최근 들어서 계속 EU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설명을 다 하잖아요. 뭐 안보와 관련된 것들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설명을 다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런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빌미가 되는 거지. 이거 어차피 해결도 안돼 있는 상황. 그다음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역시나 또 지지부진하고 5월 말까지 타결 당연히 안 되는 안될것 거고. 같다 이런 거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뭐 국채 팔았다 뭐다 나오는데 그거는 뭐 일상적으로 있었던 내용이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그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면 뭐 그렇게. 지금 뭐 크게 뭔가 이슈가 크게 불거진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이에서의 변동성이 계속 위로 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